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계속 발전해왔죠. 그럼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평등입니다. 저희가 대중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우리 대중들이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주권자가 바로 민주주의, 평등한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 주권자, 바로 대중이 바로 주인이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기득권자들의 재벌과 가진 자들의 자유와 그들의 이권만을 보장하는 국가가 바로 윤석열 국가, 검찰 국가다.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서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주인인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슬이님, 네. 또 서리꽃님, 또 네, 조금주님, 사랑디엔 이별님,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빵님, 안녕하십니까? 숲길님 안녕하세요. 공기정아 안녕하십니까? 송강임님, 이중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하호호님, 네, 인내천님, 이경태님, 조꼬라떼님, 사랑디의 이별님, 순종희님, 고인사님, 나무꿈님, 김규환님,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최우님, YS초님, 네, AK님, 서리권님, 정영희님. 돌아와 계신 분들 제가 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계속 집회 나갈 때마다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서 인사 저한테 주시고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슈퍼멀치님, 네, 순종이님, 기다린다님, 진성태님, 문향숙님 오늘도 채팅방에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공론장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코멘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는 오늘을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병상 기자의 맞춤 본래. 김병상 기자의 맞춤 본래는 일본. 일본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표기한 윤석열 정부. 네. 그리고 조선일보 얘기를 또 갖고 나오셨어요. 조선일보 TV조선이 주식 가지고 있는 24개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김병삼 기자의 맞춤 본래 인기 코너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대 전 의원의 K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와 또 천공 관련 부분이 수사가 지정되고 있는지 실제로 당사자이기도 하죠. 김정대 연세대학교 개공 교수 모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부동산 쪽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요. 우리 한문도 교수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내 집도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기 코너죠.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자들 우리 남태호 임세훈 두 분이 상을 드립니다. 후보자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고는 나갔습니다만 후보자들 보건복지부가 후보자로 들어와 있고요. 김기현, 유동규, 조수진 이 네 사람의 후보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드립니다. 시간에 투표하셔갖고 누가 정말 대상을 받았고 받아야 되는지 오욕과 치욕의 상이죠.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채팅방에 투표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드립니다 할 때 저희들이 오픈할 것입니다. 자, 우리 뉴스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알아보죠. 우리 김병상 기자 모시기 전에 우리 상을 드립니다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 점입 가격입니다.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TV 어느 TV에서도 생중계하고 말이죠. 뉴스에서는 마치 뭐 역전 드라마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계속 보도해야 됩니다. 전당대회 뭐 내용도 없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누가 친윤이냐, 누가 비윤이냐, 누가 반윤이냐,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왕창 밀고 있는 김기현, 아 이거
부동산 투기, 땅 투기해서 돈 받아먹은 사람, 돈 번 사람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장인에 끼치고 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래놓고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탄핵 발언이어서 또 발리든 날리면까지 스스로 또 자백했어요. 이 문제 우리 상을 드립니다 해서. 자책골로는 김기현 몇 등을 할 건지 우리 한번 심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2007년도인가요? 김기현이 소유한 땅이 갑자기 검토 대상이 되고 기본 노선으로 확정됐다 그러죠. 참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거 검찰 수사 왜 안 하십니까? 빨리 하세요. 검찰 수사. 예? 도로 방향을 비틀어서 바꿨다 그럽니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고발했을 텐데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고발하세요 빨리. 그리고 검찰 수사하세요. 자 윤석열. 아 참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데요. 노동조합을 재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노동조합을 좌파로 공격해서 파시즘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흉내내는 것 같아요. 네. 타겟을 삼고 적으로 삼고 좌파를 공격했었죠. 당시 히틀러가. 그러면서 파시즘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이 없어요. 네. 노동조합의 기득권, 젊은이들이 희망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상화돼야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조회계 투명성이 기업의 납품 시스템, 기업 생태계 시스템을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폭력과 불법 보고서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 발언, 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한 국가의 국무회의에서. 이거 사실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노동조합과 일자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빼앗습니까? 노동조합이 들었으면은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는데 방해합니까? 면접 못하게 합니까? 네? 일자리는 말이죠. 아주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 거예요. 기업의 투자, 또 환경, 글로벌 경제 등 경기 침체, 또 조건 이런 거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기업이 채용 공고하죠. 아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채용 안 합니까? 아 이런 한심한 얘기가 세상에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이 기업의 납품 시스템과 생태계를 파괴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태계를 파괴한대요. 기업 생태계를. 네. 또 원전 생태계 쓰면서 이제 기업 생태계까지 쓰는데요. 기업 생태계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기업 생태계 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네. 이건 자본주의 질서예요. 결국은. 어떻게 이 자본주의 질서가 잘 돌아가게 하는지. 기업이 기업을 운영할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대한항공에다 대고서 마일리지 올려라. 마일리지 내려라. 그 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 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유도하고 설득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보면요. 기업을 완전 자기 발밑으로 봐요. 니네는 말 안 들으면 검찰 수사하겠다 이거죠. 기업이 쫄아갖고 말이죠. 다 들어줘요. 참. 기업 생태계는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아니 노동조합이 있으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이 망가집니까? 아니 납품하는데 왜 그 하청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지금 원청에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을 거기다 끌어들이십니까?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뭔지 하나라도 적시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 불법 행위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무조건 불법 행위를 한대요. 자 민주노총에서 하동호태 발표했죠. 거기 민주노총에 들어서 있는 경향신문 사업을 보조금이 30억 받은 게 전부라는 게 아닙니까? 관련법에 입각해서 지원받았대요. 자,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 서명한 윤석열입니다. 네, 그 서명용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받을 일입니다. 정적이자 국회 다수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아, 증거 있으면 기소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구속하겠다고 체포동의안 보냈습니다. 내용도 전혀 없는. 네? 대통령 권력에 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최초의 서명자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호
이 사람들 심판받을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좀 이제야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본회의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한대요. 파업 노동자들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파업하면은 손해배상 몇억, 몇십억 물려갖고요. 파업도 못하게 하는, 기본권도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 자, 마지막으로 높은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또 부동산 가격 하락. 이 문제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